와, 그거 봤어? 와, 진짜 이쁘다. 이게 어디야? 이게 부산에서 유명한 카페래. 와, 진짜 이쁘다. 완전 딱내 취향이야. 나도 가보고 싶은데 완전 최죠. 취소. 인정, 인정, 취소. 취향 저격. 취향 정말 중요하지. 그러니까 특히 음식 취향이 중요한 것 같다. 너는 어떤 음식 좋아해? 나는 달콤한 거 좋아해. 완전 치죠. 그럼 케이크 같은 거 좋아하겠네? 케이크 좋지. 완전 치죠. 나는 매콤한 거 좋아해. 그럼 매운 떡볶이? 그런 맞아. 거 좋아해? 매콤한 떡볶이는 치즈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치즈 버거는 치즈와 소고기만 심플하게 파인애플과 머쉬룸으로 화려하게 하나, 둘, 셋. 파인애플을 안 아유, 파인애플 뭐야? 아니, 저는 반대예요. 저는 파인애플 안 좋아해요. 좀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거든요. 반이에요. 제 취향은 좀 간단하게 약간 간단하게 저는 전자가 더 좋아요. 네,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게 선택하지 않을게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취저 패션은 화려한 원색 스타일, 차분한 색상의 스타일. 하나, 둘, 셋. 차분한 색상의 스타일. 스타일. 나는 되게 일편단심 블랙. 아니면 화이트. 이거 취저. 그냥 취점, 서로 취점 합시다. 취향 존중. 존중 합시다. 다음으로 나의 취저 친구는 에너지 넘치는 말 많은 친구, 차분하고 이성적인 친구. 하나, 둘, 셋. 이성적인 친구. 이성적인 친구. 저는 되게 특히 토론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친구랑 같이 막 토론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더라고요. 좀더 친할 수 있겠다. 왜냐면 난 그냥 듣는 게 좋아하거든. 그냥 언니 말잘 들을게요. 알겠어. 다음 중 나의 취저 선물은 고가의 IT 제품.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꽃. 하나, 둘, 셋. 정성스럽게 쓰는 꽃. 잘 전자 차라리. 그냥 실용적인 거. 실용적인 거. 너가 이렇게 꽃 되게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버리기가 힘들어요. 버리기가. 이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거 무조건. 편지는 카톡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쓸수 있는 거, 실용적인 거. 나의 취저 이상형은 편안한 사람, 잘생긴 사람. 하나, 둘, 셋. 편안한 사람. 당연하죠. 그쵸. 못생겨도 편하면 그냥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편안한 게 좋죠. 그거 중요하죠. 잘생기면 뭔가 성격이 아니면 취향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잘생긴 사람은 그냥 드라마에서 보죠, 뭐. 오늘 제가 입은 스타일 어땠어요? 어때요? 완전 내 취지예요. 그쵸. 되게 나는 저도 좋아요. 그런 차분한 색감을 좋아해서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올리아스 스타일도 되게 취저예요. 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쵸, 이렇게 완전 화사하게 우리 좋은 것 완전 같아요. 그쵸,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 그럼 우리 촬영 끝나고 쇼핑하러 갈까? 좋아. 그러면은 밥 먹고 쇼핑 좀 갑시다. 오케이, 콜. 그럼 저희는 밥 먹고 쇼핑 좀 가야 되니까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